IOM에서는 실제 학원 수업을 반영한 교과 진도, 클리닉, 시험 대비 약점 집중, 레벨 테스트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. 수업 연구 커리큘럼 메뉴에서 추천 커리큘럼을 복사하거나 신규 생성하여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추천 커리큘럼을 활용하면 기본 정보만 추가하여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추천 표시가 되어 있는 커리큘럼에 복사하기를 누르면 커리큘럼 사본이 생성됩니다. 복사된 커리큘럼을 클릭하여 담당 교사, 수업 시작일, 학생 정보 등을 추가한 후 저장을 누르면 커리큘럼이 완성됩니다.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으면 복사하기 기능을 통해 다른 수업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려면 상단의 커리큘럼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. 커리큘럼 정보 메뉴에서는 커리큘럼 타입과 과목, 커리큘럼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커리큘럼 타입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차시 정보가 자동 설정됩니다. 커리큘럼 타입에 따라 기본 정보 설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. 커리큘럼명은 자동 입력되며 자동 입력 설정을 해제하면 커리큘럼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수업 정보에서는 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작일 및 수업 요일, 시작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수업 요일과 시작일의 요일이 맞아야 커리큘럼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시험지 보고서 설정에서는 페이지별 문제 나열 방식 및 시험지 테마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서 생성 및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생성한 커리큘럼에 참여 학생을 반드시 지정해야 출제하기 등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. 클래스 선택 및 학생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설정한 값을 기반으로 차시 정보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. 교과 진도를 선택했을 경우 차시별 학습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숙제 난이도와 문항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클리닉에서는 치료 학습 횟수를 최대 3회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참여 학생의 학습 레벨을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자동 생성된 시험 정보를 미리 보고 문항 교체 및 문항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문항별 정보를 보거나 시험 뷰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. 문제를 검색하여 교체할 문항을 선택한 후 교체하기 버튼을 누릅니다. 문항을 변경한 후에는 꼭 시험 저장 및 커리큘럼 저장을 해야 정보가 저장됩니다.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으면 복사하기 기능을 통해 다른 수업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